하체가 안 타고난 사람 판도 확보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하체가 타고난 사람들한테는 미스터 장님이 요즘에는 그전에는 핸드버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체 타고났고 약간의 뭔가 이 공을 좀 잘 띄우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미스터 샷님의 스윙을 보고 뭐 미스터 샷님의 스윙을 따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쉬운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류의 스윙을 뭐 어떤 부류의 그런 스윙을 연습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지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배우는 방식을 잘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합니다. 연습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저도 한방 예, 안 그래도 뭐 푸조 장타대회도 있고 장타대회를 나왔기 때문에 장타는 밖으로 빼서 이렇게 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아거든요. 왜냐면 이 방식은 내가 샤프트 자체를 여기서 더 앞으로 내야 되는데 요렇게 잡으면 샤프트가 내가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앞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샤프트에 밖에 있는 에너지가 밀려나가는 힘과 로프트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장타를 치기는 훨씬 더 좋은 스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필드 나가서 한 방을 노리고 싶다 아니면 드로우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그립 자체를 틀어서 안에서 밖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 드로우에 거리 나는 스윙이 되고 기본적인 제 스윙은 뭐 원래 하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쉽게 칠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연습을 해 놓으면 필드에서 원하는 방식의 스윙을 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연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스윙을 그래서 뭐 미스터 장님이 또 하나의 스윙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스윙을 골라서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보면은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뭐 단점, 장점, 독학으로서 자기가 뭐 연구 방향 어느 쪽으로 하나니 그걸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스터 샤님도 이렇게 이제 방식은 자기만의 원래 스윙을 이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서 안으로 잡아서 펜드럼 방식으로 스윙으로 연습을 해서 그 스윙 방식도 자기가 편안하게 해줄 정도로 연습을 해놓고 쓸 수 있게 되면은 저처럼 두세 가지 방식을 써서 필드에서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 필드를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하려면 연습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점수가 어떻게 나든 스트레스 안 받고 연습이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성격도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 두 가지 방식, 미터 샤니가 제 방식을 보시고 어떤 식의 방식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빨리 판단을 하시고 한 명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좀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한테 안 맞는 방식인데 저 사람의 스윙이 후덜덜하게 거리가 나고 뭔가 쉽게 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다른 방식의 그립을 잡는데 저 사람을 따라해봐야죠. 그러면 완전히 개망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립을 잡는 방식이야. 밖에서 안으로냐 안에 밖에. 그래서 그립부터 자기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뭐 좋은 결과가 오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립을 잡는 방식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